자,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대구에 있는 그랜지 IG로 확인하러 나왔는데요. 구매 대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 차량을 선택하셨고, 이 차량을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차량이 있는 곳에 직접 와서 확인을 할 건데요. 차량은 그랜지 IG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는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만 옵션 다 포함해서 4,500만 원짜리고요. 실제 판매되는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저 감가가 한 1,900만 원 정도 됐고요. 또 시동록스까지 합치면 정말 감가가 좀 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매대행 신청해주신 구독자님께 안내해드리고요. 특히 엔진 쪽, 미션 쪽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하체 점검해서 부식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또 실제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내외관 상태나 아니면 옵션 상태, 또 문제가 되는 고질병도 찾아보고 있는 그대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실내외 상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다크블루 색상의 차량입니다. 아마 감가되는 원인 중에도 이 색상 때문에 감가가 좀 됐다고 보고요. 옵션은 거의 풀옵션입니다. 이 차량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밑에 주간주행등에는 노란 스티커가 붙였는데, 요거는 아마 스티커를 제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간주행등에는 원래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거를 하시고 타시는 게 좋고요. 자, 휠에 보시면 이게 순정인지 아니면 카피휠인지 모르겠지만 외관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의 까짐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캘리퍼와 디스크까지 함께 튜닝을 했습니다. 그 제동장치 부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써서 튜닝했다는 흔적을 발견했고요. 보호필름까지 꽁꽁에 다 붙여놨죠. 자, 안쪽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교환된 문짝인데요. 여기 붙였던 흔적이 쭉 있죠. 아래쪽에 스티커가 좀 남아있어요. 아마 이 스티커 자국이 이렇게 문콕 방지 가드를 쭉 발랐던 흔적 같습니다. 자, 이쪽 도어도 교체가 됐고요. 뒤쪽에 보시면 안쪽 내부는 깨끗하네요. 지금 이 차는 풍절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고무 몰딩을 좀 추가해서 덧붙여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본네트 열어보시면 본네트에도 쭉 테두리 따라서 풍절은 방지 가이드를 좀 붙여뒀던 것 같아요. 돈 진짜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트렁크 볼게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매트 커버도 지금 사서 뭘 붙여놨네요. 돈을 정말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도 볼게요. 자, 트렁크 안쪽 뒤쪽까지도 물들이 찼던 흔적이나 아니면 사고 흔적은 전혀 없고요. 스판 용접까지 깔끔하게 다 살아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동 트렁크 확인했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히죠. 자, 외관은 약간의 스크래치가, 이건 스크래치가 아니에요. 여기도 보호필름을 붙여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보호필름 자국이 있고요. 여기는 보호필름 뜬 자국입니다. 나중에 제거하시면 깔끔해질 것 같고, 사람 손이 많이 타거나 아니면 잘 벗겨지는 부분에는 보호필름을 다 작업해놨습니다. 여기에 왜 보호필름이냐면, 물건을 트렁크 싣고 내릴 때 스크래치 좀 많이 나나 봐요. 여기 보호필름이 돼 있고요. 측면 쪽에 하단부에 아까 보니까 약간의 도색 흔적은 좀 있습니다. 여기 측면 스테프 쪽으로 도색 흔적이 약간 있죠. 또 여기 보시면 약간 우둘투둘하죠. 이쪽에도 아마 도색이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긁혀져 있죠. 여기도 이렇게 약간 들립니다. 이렇게 약간 들리죠. 측면 쪽이라서 약간 애매한데, 요거는 한번 참고하셨다가 타이어 교체할 때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내 타보겠습니다. 실내 가죽 시트는 5만 킬로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크게 뭐 손상이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기스가 많이 가는 부분에는 V4 타입으로 된 가드를 또다 설치를 해 두셨습니다. 자, 지금 도어 쪽에는 리얼 알미늄으로 돼서 요것도 아마 옵션일 거고요. 아래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제로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자, 새로운 타입의 버튼 시동 스타트인데 진짜 버튼처럼 생겼어요. 그쵸? 자, 주행 거리는 57,140km 주행했고요. 자, 지금 스티어링 휠에는 이렇게 뭔가를 좀 많이 부착을 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가죽이 약간 변형됐고요. 자, 위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된 천장 마감재랑 A필러 마감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 되어 있고요. 뒤쪽까지 쭉 다 열리죠. 썬루프 작동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담배 자국 없고요. 자, 옵션은 거의 풀로 들어가 있는데요. 안전사항 옵션인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고속도로 주행할 때 주행 보조 장치까지,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까지 됩니다. 차선을 이탈했을 때 핸들이 자동적으로 차선을 읽어서 약간씩 조절이 되죠. 자, 내비게이션은 그냥 내비게이션 아니고 위쪽에 보시면 블루링크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옵션이 거의 풀 옵션입니다. 통풍 시트랑 핸들 열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구독자님께서 JBL 사운드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JBL 사운드가 장착된 차량과 썬루프가 있는 차량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것도 추가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운행 중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요게 있으면 무선 충전 패드 장착된 차량이고요. 옵션이 진짜 완전 풀 옵션이네요. 그죠? 뒤쪽 가서 앞쪽 상태 한번 더 볼게요. 자, 뒷좌석에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매뉴얼 커튼이 이렇게 측면 쪽에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전동 커튼이 되어 있겠죠. 자, 조수 워크인 시스템과 함께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에어백은 거의 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이게 뭔가를 좀 달았나 봐요. 좀 장착했던 흔적이 있는데 이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게 보기 싫으면 B필러 커버만 교체를 따로 하시면 이 흔적이 깨끗하게 없어지겠죠. 전반적으로 전차주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튜닝보다는 순정 상태에서 뭔가 잘 꾸며놓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전차주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차량을 꼼꼼하게 관리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과연 차량 하체에서도 그렇게 보일지, 또 하체는 어떨지 하체 상태를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판 세부장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 차량이 있는 곳에 와서 차량을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에 유튜브로 확인하시고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판 세부장은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제 하체 점검 영상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웃음) 누유락하기는 좀 뭐해요. 여기 살짝 이제 쇼바 쪽에서다가 터진 건지 여기 보면 살짝 이래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프론트 케이스는 아니네요. 뭐 프론트 케이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그렇죠. 살짝 이게 필터가 이래 튀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필터 빼면서. 네, 그래 튀었을 수도 있으니까 누유락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다른데 전반적으로 상태를 봤을 때는 뭐 누유 흔적은 거의 없어 보이죠. 이거 뭐, 디스크가 지금 타공 디스크인데요. 이거는 경량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경량으로. 예. 경량 디스크를 바꿨어요. 캘리퍼도 지금 바꾼 것 같아요. 다 바꿨어요. 아. 6P로 예. 다 바꿨어요. 4P도 아니고요. 예, 6P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접지력 갖고는 뭐 말할 건 없겠죠. 아. 특이사항이 지금 언더 쪽에는 보강바가 여러 개 되어 있네요. 네. 이제 스트로바죠. 이제 방향 뭐 축 틀어지지 말라고 이제 튜닝 했는 거죠. 그렇죠. 예. 약간 뭐 휠 튜닝이랑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 휠 튜닝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인 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죠. 아, 이거 구조변경 사항이랑 아니요, 이건 구조변경 전혀 상관없어요. 언더코팅을 지금 안에 쪽까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언더코팅까지 했어요. 맞죠? 예. 언더커버를 다 떼고 안쪽까지도 지금 언더코팅이 돼 있죠? 네, 다 떼고 네, 뭐 소음기 양철판까지 다 뗀 것 같긴 해요.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맞네요. 한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육안상으로는 안쪽까지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쇼바는 이게 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새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교환했어요. 맞아, 한 번은 교환했죠. 양쪽 다 바꿨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서스펜스 작업을 했는 차 같아요. 아, 서스 작업까지? 그래가 팔면서 네. 서스를 뗀 것 같아요. 아, 원래는 다른 서스가 끼워져 있지 않나요? 네, 그래갖고 네. 이 새 걸로 다 바꾼 것 같아요. 아, 쿨턴까지? 네, 완충기까지? 완충기까지 있는데 네. 이거는 거의 뭐 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전반적인 상태, 이거 뒤에 거도 말 그대로 경량으로 다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네, 캘리퍼는 잘 꼈었네요. 캘리퍼는 왼쪽에뿐만 이건 오토파킹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아, 뒤쪽에는. 예, 네, 오토파킹, 전자모드 파킹이기 때문에 네네. 캘리퍼를 못 바꿔요. 아, 그럼 타이어랑 이제 브레이크 라이닝 정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라이닝은 뭐. 네.
D9은 다 돼가네요. D9은 한번 교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사시는 분한테 네. 아시는 카세트 가서 D9 정도만 바꾸시면 네. 뭐 그 보러 올 거 전체적으로 상태는 딱 괜찮아요.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네. 네네. 내려서 저희 케미칼 류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벗고 나죠. 네. 전기 컨트롤 밸브라 하는 걸 전부 다 달아놨어요. 흡기 쪽으로 이건 뭐 네. 이거 하면 뭐 차 출력이 높아진다 하면서 이게 옛날에 광고했는데 그걸 다 붙여놨네. 아 이거 돈을 원래 한두개 붙이는데 엄청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에어클리너 쪽하고 이렇게 앱은 많이 달았네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또 전부 다 튜닝 품목이에요. 사면 비싸요. 아 네, 사면 비싸요. 아 그래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네. 탈락하신 분들한테는 앱업 금액이 나와요. 아 네. 뭐 냉각수는 뭐 들어 있으니까 바로 예. 뭐 들어 있으니까 새가 괜찮네요. 아니 뭐 5만 킬로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엔진홀도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보일 정도 깨끗한데 네 이렇게 깨끗하네. 그러면 얘는 더 이상의 말할 거 미션 오일은 돼지 없어요. 그렇죠. 4만에서 5만에나 교환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목대리도 한번 교환한 것 같아요. 순정 아니에요. 직거 아니에요. 빈타입인데 또 그래요? 한번 방전을 시켰든지 뭐 했든지 한번 바꿔요. 네, 바꿔요. 나머지 전반적인 상태는 다 양호한 편이네요. 저희 디자인 카바 한 번만 볼까요? 아, 이거요? 네. 아니, 뭐 별 건 없겠지만. 이건 없죠. 네. 아니, 근데 이게 3.0 GDI 엔진이잖아요. 네. 그랜저 HD부터 쭉 나와서 개선됐고 했는데. 그쵸. 이게 주로 고장이 아니면은 누유가 아니면 좀 문제점이 있나요? 예전 엔진 같은 경우는 네. 헤드 볼트 쪽에서 누유가 좀 많아요. 근데 아. 얘는 지금은 개선됐는데 이거까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지금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네, 그렇죠. 볼트 케이스 쪽에도 누유가 좀 있었잖아요. 아니면 뒤쪽 로커 하버 쪽에도. 그렇죠. 그것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렇죠. 됐는지 안 됐는지. 아. 자기들 말로는 개선했다고. 우선 얘기하면. 얘는 지금 누유가 없고 깨끗하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쪽은 없으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